Hello,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이상한 샘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샘물을 마시면 젊어진대요. 네, 읽어드릴게요. 깊은 산골에 마음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영차, 영차, 이쯤하고 밥이나 먹을까? 할아버지는 싸운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새들에게도 나눠주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새들이 할아버지를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왜 그러냐? 어디로 가자는 거야? 어디로 가자는 거냐? 새들은 할아버지를 작은 샘물로 데려갔어요. 샘물이네. 목마른 참이었는데 할아버지를 꿀꺽꿀꺽 샘물에 시원하게 들이켰어요. 아이고 졸려.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할아버지는 샘가에서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얼쿠 벌써 어두워졌잖아. 잠이 깬 할아버지는 얼른 살이 내려왔어요. 나 왔어, 할멈. 뭐하는데 이제 와요? 에구머니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점이 쓴 모습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본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샘물! 다음날 할머니도 샘물로 가서 샘물을 마셨어요. 할머니도 섹시가 되었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자기가 젊어졌네요. 옆집 사는 호라비 영감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흥, 나는 더 젊어질 거야. 호라비 영감은 산가로 달려가 쉬지도 않고 물을 꿀꺽꿀꺽 들이마셨어요. 이러다가 얼만큼 젊어질까요?
이튿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구머니, 옆집 영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와 정착한 차에 키웠답니다. 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혹부리영감이란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혹부리영감은 도깨비를 숨겼대요. 어느 마을에 노래를 무척 잘하는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이 노래하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참사모 몰려들어서 노래를 듣곤 했지요. 얼쑤 절로 홍이 나는구만. 어느 날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어났을 때는 벌써 어둑덕한 밤이었어요. 아, 이크 벌써 밤이네. 영감은 낡은 집을 찾아 그곳에서 한밤 머무기로 했어요. 사방이 컴컴해지자 영감은 슬쩍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청산리 벽대수야, 수의감을 자랑한 마라. 한참 부르는데 언제 보였는지 도깨비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영감 노래 참 잘하는군. 얼쑤 절로 흥이 나는데 노래를 계속해. 혹부리 영감은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턱에 달린 주머니에서 노래가 나오나 봐. 우와, 신기한 걸? 영감 보물을 줄 테니 그걸 나에게 줘. 도깨비들은 금은보화를 주며 영감의 혹을 톡 하고 떼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숨실쟁이 또 다른 혹부리 영감이 들었어요.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다고? 숨실쟁이 혹부리 영감은 얼른 빈집으로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노래를 잘 불러. 정말
그러자 정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놈이 남의 집에서 콱콱 대는 거야? 영감은 혹이 달린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나도 혹을 떼주고 보물을 주세요. 흥, 또 이놈이네. 옅다. 내것 가져라. 도깨비들은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 혹이 두 개나 된 숨술쟁이 혹부리 영감은 엉엉 울면서 산으로 내려왔답니다.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